자, 안녕하세요. 2019년 3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의 30번 밑줄 치는 문장의 부분을 의미하는 말을 물어보는 유형입니다. 신유형이고요. 내용 자체가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비유를 들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뭐 빈칸 추론이나 주제 제목, 어휘어법 등다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지문으로 보여집니다. 출발합니다. The body tends to accumulate problem. 몸은요. 이렇게 문제를 축적하는 경향이 있어요. accumulate란 단어를 잘 보면 U가 두 개나 축적돼 있고 A를 두 개나 축적하고 그렇죠? C를 두 개나 축적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축적시키다, 뭘 쌓다라는 뜻입니다. 문제점들을 쌓는 경향이 있어요. often begin with 종종 뭐뭐로 시작하면서 시작하면서의 분사구문 ing를 이렇게 묶으면 작은 하나의 겉으로 보기에는 minor, 별로 중요하지 않은 major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사소한 문제점이나 imbalance, 불균형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몸은 아주 문제를 쌓는 경향이 있답니다. This problem, 이런 문제는 causes another subtle imbalance, 또 다른 미묘한 불균형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균형과 균형이 있으면 계속해서 불균형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Which triggers. 근데 그것은 또 다른 것들을 야기시키고 and several more 몇 가지를 더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in the end 종국에는 결과적으로는 you get a symptom. 너는 뭘 얻어요? 증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It's like lining up a series of dominoes. 그것은 마치 도미노를 쭉 쌓아놓는 것과 비슷합니다. All you need to do is knock down the first one. 너가 해야 될 것은 결국 첫 번째 것을 떨어뜨리면 나머지도 쭉 떨어지게 되는 거야 라고 적혀 있는 문장이죠. 이 문장 구조에서 우리가 해석하다 보면 All you need to do 라는 표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칠판 이쪽 와서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동사 is를 중심으로 All you need to do 이 녀석이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knock down 이걸 보호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주어, 동사 보호의 구조 어렵지 않게 적힐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장에서 동사는 하나가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동사로 확정을 지었는데 여기 동사 원형이 참 눈치 없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있었느냐? 2가 생략된 구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막 생략해요? 예, 가끔 생략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실제로 그래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you부터 이만큼의 관계대명사가 꾸며주고 있는 경우에 All you need to do처럼 문장이 쭉좀길 경우에는 이렇게 투부 정사에 투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많이 쓰이는 경우가 아니라 가끔 나오는 경우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All you need is love.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 나와 있고 All you need 이렇게 관계사 이렇게 길게 되어 있죠. 네가 필요한 것은 love. 그래서 이 앞에 뭐가 생략됐다고? 이 앞에 to가 생략됐다. 그래서 너가 필요한 건 뭐다? 사랑, 하, 기를 필요로 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 기였던 거죠. 어쨌든 요 부분은 문법적으로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is not을 장난쳐서 is not to 해서 수동태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틀렸다. 이런 구조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옮겨졌고, 잠깐 제가 쓸 시간 드릴 테니까, 자, 옮겨 적으시고, 3초 지나시면 바로 연결해서 갑니다. Go! 네가 필요한 것은 결국 첫 번째 것을 쓰러뜨리고, 그러면 many others, 나머지 것들은 will fall too, 또한 후루루 넘어질 거야, 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러면, what was the last one? 그럼 마지막 것이 떨어지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마지막 것이 이렇게 넘어지게 한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의역해서 네 몸이 증상을 갖게 된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Obviously, it wasn't the one before. 그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것 아니다. 요 이시 뜻하는 바는 the last one. 너무 색깔이 진하네요. 이렇게 적어서 마지막 것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니다. Or the one before that. 그 앞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기 지칭하는 바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that을 지칭하는 거는 the one. 특히 one before that. 그 앞에 있는 것.
이렇게 볼수 있고, 오히려 이 글에서 제일 핵심적인 거, 제일 문제 뭐였냐? The first one, 첫 번째 컷. 첫 번째로 우리의 균형을 흔들리게 했던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The body works the same way. 우리 몸은 똑같이 이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쭉 적어두시죠. work가 동사로 일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맥락으로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됐어요. The initial problem, 첫 번째 문제는 종종 unnoticed,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It's not until some of the later dominoes fall that more obvious clues and symptoms appear. 이렇게 다음 문장이 적혀 있는데, 이 문장 구조가 상당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체크를 좀 하면서 같이 갈게요. 체크라면 이제 처음에 분홍색 적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적었는데, 칠판을 좀 이용을 하자면, 잠깐 올릴게요. 이렇게 적혀 있는 분홍색을 not until A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that을 that절이 나와 있는 걸 B라고 적겠습니다. 문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not until이 앞에 붙어 있죠. 그러면 A 하고 나서 하고 나서야 비로소 B 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A 하고 나서였는데 not이니까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하고 나서예요. 그래서 나중에 도미노들이 다 쓰러지고 나서야 더 많은 명확한 클루와 증상들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문장에서 보면 이런 나중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도미노들이 다 떨어지고 나면 증상이라든지 실마리 같은 게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건의 순서를 A에서 B로 그대로 순서를 해석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자의 not until은 until이라는 접속사가 갖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요 지문 끝나고 나서 좀더 붙여서 다른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학교에서 요걸 열심히 가르쳐줬다. 그러면 이거 꼭 보셔야 돼요. 근데 굳이 안 그렇다. 그러면 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문으로 그냥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A하고 나서야 비로소 B하다. 이거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도미노가 끝나고 나서야 뭐가 문제 있었는지의 실마리, 그리고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상,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도미노 우리가 별로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호로로로 하고 딱 쓰러지는 하니까 아, 누가 쳤어? 누가 무너뜨렸어? 이런 생각 든다는 거잖아요. 자, A, B 먼저 나왔고 뒤에 나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린 다시 보여주세요. In the end, 결국에는 you get a headache, fatigue or depression. 너는 두통, 그리고 피곤함, 그리고 우울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질병까지 얻게 되죠. When you try to treat the last domino, 네가 마지막 도미노, 넘어지려고 하는 그 도미노를 치료하려고 할 때, 그런다고 한다면, treat just the end result symptom. 그 말은 그저 마지막 증상에 불과한 마지막 도미노, 이 똑같은 단어예요. 우린 도미노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렇다는 것은 문제의 그 원인은 절대로 다뤄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죠. The first domino, 첫 번째 도미노가 is the cause, 바로 원인이며 or primary problem, 주된 문제점이기도 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내가 예를 들어 허리가 이렇게 돌아졌다, 약간 골반이 흐트러졌다, 그럼 나중에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있었던 그런 자세 교정 이런 거로 다 끝나는 건데, 그러다 보면 뭐 허리가 아프면 그다음에 뭐 자세가 안 좋아지고, 그럼 옆구리가 결리고 목이 아프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처럼 첫 번째 원인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글 자체는 첫 번째부터 얘기했던 것으로,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으로 도미노라는 것과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연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쭉 설명한 글이에요. 그래서 빈칸 추론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보기에는 지칭 추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 왜냐면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게 뭔지, 어떤 도미노인지에 대한 지칭을 정확하게 좀 잡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꼭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문법적으로도 또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계속 많이 등장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ll you need to do, 그 다음에 동사원형 나오는 거, 그 다음에 not until 구문도 좀 문법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설명해 드렸고요. 30번 지문 모의고사 대비하는 내신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